뉴스타트는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해요? 치유를 위해서 합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뭐 받다가 오셨어요? 치료 받다가 오셨어요. 그럼 치료하고 치유가 뭐가 다른가?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뉴스타트가 뭐 하는 것이냐를 확실히 아시고 이 2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잠깐 1부 했던 부분을 복습을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인간의 몸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들이 문제가 생기냐 하는 데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변질입니다. 세포가 변질 안 되면 병은 안 생깁니다. 그럼 세포가 변질된다는데 세포는 어떻게 변질되는가? 그 세포의 성질과 기능, 우리가 성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세포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혹은 DNA라고도 부릅니다. 즉, 컴퓨터의 성능은 입력되어 있는, 깔려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여러 가지 한 2만여 종류의 프로그램, 즉 유전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전자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병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도 어떻게 해야 작동을 시작해요? 클릭을 해야 돼. 그렇죠? 더블 클릭해가지고 꺼져 있는 사용되지 않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탁 켜주면 화면에 탁 떠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종 세포라는 컴퓨터도 그 안에 각종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클릭이 돼야 돼요. 클릭이 딱 되면 꺼져있던 이렇게 생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짜잔! 하고 켜집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이 프로그램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깁니다. 네, 매일매일 생겨요. 그 세포가,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일부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활성산소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 일부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하루에 한두 프로그램이라도. 그래서 활성산소가 계속 우리 세포 속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자꾸 변질시켜요. 그래가지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맨날 생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러나 암세포가 생산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암 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암세포가 생산될 것을 예상하고 우리들의 면역세포, 그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를 무슨 세포라? T세포라 그랬습니다. 이 T세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T세포 안에 T세포를 열어봤더니 아, 그 안에 우리가 매일 생산하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게 암세포예요.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여러분 몸속에 있던 이런 T세포들 자꾸 동글동글 땡글땡글 야무지게 생겼죠. 그렇죠?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곳으로 이렇게 쫙 몰려듭니다. 그 이 T세포가 이런 일을 잘하면 면역력이 강한 거죠. 그렇죠? 어떤 바이러스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 우리는 모르는데 이 T세포는 딱 들어왔다 하면 바이러스 있는 곳을 쫙 몰려갑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자꾸 면역력이 나빠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데 자꾸 항생제가 필요하다.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몸 바깥에서 병균이 들어와서 자꾸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병균을 죽여야 되니까 항생제밖에 줄 게 없어. 그런데 이 항생제를 자주 쓰고 자꾸 그러면 그리고 면역력이 점점 약해지면 병균들이 항생제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는 항생제가 웬만큼 들어와도 병균들이 안 죽어요. 이제 그 내성이 생기면 이게 참 문제예요. 지난번에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그렇죠? 그 신생아실에서 네 명이 그냥 연달아 그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항생제 면역이 생긴 박테리아가 병균이 얼마서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요 아주 나쁜 병균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병원에는 약을 쓰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특히 항생제. 그러니까 항생제에 아주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는 항생제에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안 죽어. 그럼 여러분. 항생제가 들어와도 안 죽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 몸에 들어와 있는 그 항생제쯤이야 문제없이, 오히려 병균들이 항생제가 들어오면 항생제를 파괴해요. 이 문제없다 이거지, 이런 거. 그러면 그 병균은 어떻게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죽여야 돼요. 자, 여기 혈관입니다. 혈관을 잘라서 이 혈관 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혈관벽이에요. 혈관벽 이렇게 혈관이 잘린 부분이죠. 혈관벽.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혈관 내부, 여기는 혈관 외부예요. 바깥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병균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병균. 여기 병균이에요. 이 병균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 여러분 보시게. 포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포도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포도처럼 생기고 또 뭐처럼 생겼어요? 공처럼 동글동글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병균 이름을 아주 김세게 지었습니다. 왜 그럼 뭐라고 지었냐면 포도상구균이라고 지었어요. 그분들이 이름 지을 때 제 이름을 따라서 지은 거 아니에요. 포도상, 포도 모양이란 말입니다. 포도상, 그 다음에 동글동글한 공같이 생긴 균이라고 해서 공구자를 써서 구균. 그래서 그걸 써놓으면 뭐가 돼요? 포도상구균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포도상? 구균? 이렇게 해야지. 포도상구균, 그럼 제가 김새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포도상구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몸속에 이런 병균들이 들어왔을 때, 아, 병균이 들어왔구나.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미친놈이 하나도 없구만요. 그럼요. 이거는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내 몸에 병균이 들어왔다. 암세포가 생겼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우린 몰라요. 우린 바보야. 이 바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포도상구균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까 암세포가 생기니까 누가 몰려갔어요? T세포들이 막 몰려갔죠. 그렇죠? 근데 이런 포도상구균이 생기면 백혈구들이 몰려갑니다. 백혈구에는 T세포, 이 T세포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B세포라고 합니다. A, B, C, D 할 때 B, B세포. 그래서 이 T세포가 모든 면역세포들, 즉 백혈구들의 총사령관 역할을 해요. 총사령관이 돼서 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야, 얘가 B세포예요. 야,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해. 그러면 이 B세포가 이런 거를 항체를 생산해. 자, 항체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항체는, 자, 포도상구균이 범인이라고 합시다. 범인이야. 그럼 범인을 체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게 뭐예요? 탁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수갑 탁 쳐야 돼. 수갑을 쳐야 도망도 못 가고, 이제 이 활동에 활동이 제한이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B 세포가, 자, 이 T 세포가, 야, 빨리 수갑 채워. 그러면 이 수갑 항체를 수갑이라 그래요. 자, 조금 저거를 확대해서 봅시다. 자, 요 Y자 같은 거. 요게 수갑입니다. 항체라고 그래요. B형 간염 환자에게도 이 항체가 생산이 되면 간염이 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항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간염이 안 나요. 그러면 항체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사람들은 이 항체들이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균을 어떻게 제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항체를 생산 못 하냐 하면 이 B세포 안에
이 항체를 생산하는 이 초록색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면, 클릭이 되면, 그러면 이 항체가 생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항체가 생산됐어요. 항체가 생산됐다는 말은 B세포 안에 항체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고 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클릭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항체가 생산이 되면 항체가 이렇게 딱 수갑을 채워요. 이렇게 수갑을 채우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여기 이제 이렇게 과립성 백혈구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 백혈구 세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개미가 들어있는 것 같죠? 네. 자, 이 개미처럼 생긴 세포핵. 요것들은 병균 잡아먹는 거를 전공한 백혈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병균을 잡아먹습니다. 자, 여기는 그림을 아주 단순하게 그렸습니다. 아, 이 백혈구가 가서,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상세하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그 과립성, 백혈구입니다. 근데 얘들, 요것들이 병균이에요. 얘들은 구균이 아니죠, 그렇죠? 예, 공처럼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병균들의 모양이 다 공처럼 생긴 놈도 있고 막대기처럼 생긴 놈도 있기 때문에 포도처럼 생긴 구균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대기처럼 생긴 이런 좀 다른 병균이에요. 그래서 병균이 있는 곳으로 이 백혈구가 찾아가요.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는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데. 근데 내 백혈구는 병균을 찾아가요. 그거 어떻게 할까? 아, 그래서 병균을 딱 찾아가서 가까이 가면, 본래 이 백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면이 생겼는데, 이 병균이 가까이 있으면요, 갑자기 이 백혈구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딱 놀랍죠. 이거 시킬 줄 아는 사람 손들면 곤란해요. 예, 손들면 청량리로 지금 떠나야 됩니다. 자, 정신병원으로. 그래서 쫙 뻗어가지고, 이거를 쫙 땡겨옵니다. 예. 네. 땡겨와가지고, 어떻게 하게? 땡기면 오면 뭐해요? 쫙 땡겨와가지고,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요? 이 백혈구의 이 부분이 어떻게 돼? 함몰됩니다. 함몰된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아가리를 쫙 벌려요. 그래가지고, 병균을, 이제, 이게 병균이라 합시다, 이 마우스가. 이걸 쫙 와서 어디 가요? 그래서 산책골. 그래서 이 병균들이 백혈구 안으로 들어가서, 백혈구 안에서 이 병균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이 병균을 죽여버려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항생제를 자꾸 써야 되고, 또 항생제를 자꾸 써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게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안 될까? 자,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달려가서
이 T세포 안에 이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이 지금 현재는 꺼져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와서 클릭을 하면 이게 꺼졌던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집니다. 짜잔! 켜지면 이렇게 돼요. 자, 유전자 짜잔! 켜져서. T세포,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 해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샥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F킬러. 암세포한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뿌려줘. 뿌려주면 암세포 어떻게 돼요? 본래 이렇게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이렇게 죽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찌꺼기밖에 안 남아요. 이 찌꺼기가 되면 어떻게 되게? 찌꺼기 청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청소차가 와요. 거식세포라는 청소차가 찌꺼기 막. 그러면 암세포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매일매일 생산이 되지만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면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로 오세요. 예. 예.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면, 예. 뭐, 항생제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손톱 깎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이 끝이, 그렇죠? 전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럼 이 끝이 약간 갈라져가지고, 여기 걸리면 아주 불편하잖아. 그럼 그걸 어떤 경우는 뭐예요? 예, 뽑아야 되죠. 뽑으면 이제 피나고, 피나면서 고놈에게 뭐예요? 염증이 생겨.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 면역력이 약할 때는요. 아, 그거 안 뽑을 수도 없고, 뽑으면 또 염증 생겨. 그래도 할 수 없이 다 뽑아 놓으면 한 3, 4일 이 염증 가라앉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는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드름. 여드름이라는 게 왜 생겨요? 우리 피부에 이 기름기를 생산해내는 구조가 있어요. 기름기를 생산해서 우리 피부에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기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너무 건조해져서 안 돼요. 근데 그 기름기를 생산하는 그 지방샘, 지방선이라 그래요. 글로 병균이 들어가는 거요. 그럼 그 안에서 염증이 생겨, 골마. 그러니까, 이거를, 여드름을 짜면 고름이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뭐, 그런 거 생기면 이거 뽑아서 피 나죠? 절대로 염증 안 생겼지. 이제는 여드름도 안 생기고, 예. 네. 이제는, 그때는요, 뭐, 잇몸도 맨날 부어. 왜? 이빨, 잇몸하고 이빨 사이로 병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면역력이 약하면 고생이죠. 그러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은 없어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이라면, 뭐를 어떻게 해주는 게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약이겠습니까?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약이란 것은 뭐냐면 내 내 유전자들을 이 백혈구와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이게 안 켜져서 면역력이 약한 거죠. 안 켜졌다는 말은 이게 맨날 뭐예요? 꺼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면역 물질을 병균을 죽이는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들을 켜주는 이 유전자들이 켜져야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유전자들이 켜지지 않고 뭐예요? 꺼져가지고 그래서 이 T세포나 B세포나 이런 과립성 백혈구나 이런 백혈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가 면역력이 약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이 꺼진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꺼진 유전자 켜주는 약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해봐야 지금 면역력이 약해진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데 그러니까 그 원인을 해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면역력을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결국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착 켜줘야 돼. 이 켜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대의학에서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자꾸 뭐만 주는 거예요? 항생제만 주고 항암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주면 암세포들이 자꾸 어떻게 돼요? 항암제에 뭐가 생겨? 내성이 생깁니다. 병균들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뭐든지 죽이는 약이 들어가면 그게 표적항암제든 그게 일반항암제든 그게 무슨 면역항암제든 간에 사람이 만든 어떤 약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자꾸 그게 내성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항암제라는 것은 암세포도 죽이지만은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T세포마저도 어떻게 해요? 막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암을 줄여주는 치료는 돼도 결코 치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서는 뭘 해? 치유하는 것. 치유한다는 말은 결국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해요? 해결하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이 면역력이 약화된 것인데, 즉, 유전자가 꺼져서 켜지지 않는 것인데, 이 꺼진 유전자를 켜주려면, 이게 어떻게 켜지고 어떻게 꺼지는가를 뭐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꺼진 컴퓨터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켜줘야 돼. 뭘로 켜야 됩니까? 눌러야 돼. 그렇죠. 눌러야 돼. 뭘 눌러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여기 컴퓨터도 스위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눌러봅니다. 누른다는 거는 껄 때는
뭐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전기를 안 받겠다는 거죠. 켠다는 것은 뭐예요? 컴퓨터 속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켜고 끄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에너지의 문제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를 뭐라 불러야 하는지, 에너지. 이를 쉬운 말로는 뭐예요? 힘이라 그래요. 이 힘을 좀 더 한방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기라. 유전자에는 이 기가 필요, 힘이 필요, 힘이 필요. 이 힘을 어떻게 받는가? 그래서 이 T세포의 유전자들이 혹은 저 백혈구의 유전자들이 힘을 받으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짜잔! 하고 켜진다. 예. 자, 그럼 힘 어떻게 받을래요, 여러분? 힘 어떻게 받아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우울하다. 우울하면 힘 나요, 안 나요? 힘 안 나요. 어떤 경우에 우울해요? 자, 우울하면 힘 빠집니다. 또는 힘이 빠지면 우울해져요. 왜? 힘이 유전자를 켜주는데, 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힘을 받지 못해서 꺼져버리면 우리는 마음이 기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걸린 이유도 뭐를 못 받아서? 힘을 못 받아서 그래요. 자, 힘을 못 받았다. 왜 못 받아요? 힘을 받아야 될 텐데 그 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혀버렸어. 힘이 막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기가 막혔다. 자, 왜 유전자 꺼져요? 기가 막히면 꺼집니다. 어머머, 나 원참 기가 막히네. 내 참 기가 막혀. 뭐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 기가 막혀 죽겠네. 죽겠네는 거 뭐예요? 기가 막히면 유전자들이 다 꺼지고 유전자들이 다 꺼지면 세포들이 작동을 못해. 그러면 뭐예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기,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보통 친구들 간에 어떤 친구가 힘이 빠졌다. 힘이 빠졌다. 그러면 친구를 힘내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해주면 그 힘 빠진 친구의 꺼진 유전자들을 다시 켜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게 바로 뉴 스타트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건 뉴 스타트로 켜지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꺼진 유전자를 가진 힘 빠진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 뭐예요? 힘을 주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 힘 빠진 강아지 봤습니까? 여러분 애완견들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힘 빠집니까? 주인한테
야단 맞았을 때입니다. 왜 요즘 샀어? 하고 야단 치면 가. 네. 강아지들 힘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로 와. 용서해 줄게. 하고, 뭐를 주면? 사랑을 주고, 맛있는 뭐예요? 간식을 주면 효과가 더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면 금방 뭐예요?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요. 생기가 왕성해져. 아. 이 생기, 힘나게 하는 방법이 뭐구나? 사랑을 주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이 힘의 본질이 결국 뭐구나? 아,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가 힘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다. 뭐를 아는 것이 힘이요? 아, 우리 주인님이 아까 내가 오줌 쌌다고 야단을 쳤지만,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에게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힘, 곧 생기라고 그럽니다. 생기. 아, 근데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 뭐라고요? 사랑이라. 네. 네,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있는 힘 빠진 친구한테 가가지고 힘내라고, 힘. 힘 좀 내. 왜 이러니, 너? 너 왜 맨날 이래, 이 모양이야? 힘내! 힘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그럼 그 친구 힘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힘내라 그러지, 그러면 안 돼요. 힘내라 그러지 말고, 어? 힘 좀 내!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예빈아,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래서 맛있는 것도 써. 그 강아지도 뭘 먹어야 효과가 빠르듯이. 간식을 먹어야 빠르듯이.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응? 그러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는구나를 알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힘의 본질이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여러분, 2부 세미나의 핵심은 힘입니다. 힘을 받아야 돼. 누구든지. 그런데 힘의 본질이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애완견이, 아, 우리 주인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오줌을 쌌는데 잘못하긴 잘못했어. 그때 잠깐 꾸지름을, 야단을 맞았지만,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라고, 자. 사랑하는구나. 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뭐 하면, 에? 에, 믿으면. 안 믿으면 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 힘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를 사랑해. 그래서 그 믿음에는 강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믿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힘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나게 건강하게 사시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사랑. 나는 사랑받고 있는 인간이다. 그것이 확실해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가 사랑하는구나를 이제 믿으면 빼고 그 다음에 사랑, 아, 우리 주인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뭐면 알면입니다. 예, 알면. 사실 안다는 차원이 있고 믿는다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자, 믿는다는 차원은 안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안다는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하면 믿는다는 차원이 나옵니다. 자, 믿는다는 차원의 다음 차원은 뭘까? 자,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아, 그럼 힘나요, 안 나요? 예, 네, 힘나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이 사랑이 언제까지나 갈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별로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믿어. 그러면 힘은 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믿어. 나는 믿어. 믿는다는 단계, 다음 단계. 그러므로 나는 내 병은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을지라도. 자, 항생제를 써서 문제가 생겼는데 또 항생제를,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면역력 자체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 항암제를, 항암치료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예요? 내 면역력 자체를 강화시켜야 되고, 면역력 자체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힘을 받아야 돼. 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어야 되겠어? 우리 마누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믿을 수 있으면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누라나 남편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어. 왜냐하면 마누라나 남편 사랑은 사실상 오락가락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미워지고 신경질나고. 우리의 사랑은 이거는 보장할 수가 뭐요?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이라야 보장이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 안 들을지라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말 안 들으면 그냥 미워져 버려요. 어떤 사랑이 말 안 들어도 변하지 않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랑이 있다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예, 네, 알만 해요, 안 해요? 아, 알만 하죠. 정말 중요해. 왜? 그 사랑이 내 유전자의 힘이 되니까. 자, 제가 아까 스위치 얘기를 했는데, 자, 일부 세미나를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기억하셔야지. 에? 염색체죠. 이 염색체는 뭐 뭉치? 실 뭉치. 실이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렇죠? 자,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몇 개가 들어있다? 23개가 들어있어요. 그 23개 염색체 중에 바로 이 한 개를 클로즈업 시켜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됩니다. 조금만 더 확대. 아, 뭐가 나와요? 에, 실이 나와요. 이렇게 실이. 아, 그 실이 꼬불꼬불한 여러 실입니다. 자, 실이 나와서, 그 다음에 점점 확대해 봅시다. 실을. 자, 예. 네. 아, 실이. 이렇게 쫙. 그러니까 유전자가 쫙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금? 쫙 켜져 있는 상태. 근데 여기 이런 동글동글한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이 있는데 저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세상에. 컴퓨터에도 스위치 있듯이. 그럼 그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데 뭔가 와서 눌러줘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게 여기 있어. 야, 아,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서 와요? 어디니 스위치 있는 쪽으로 가. 얘도 이제 일로 가겠죠. 자, 보세요. 오,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죠. 이 노란색 물질이, 아, 스위치 쪽으로 가고 있죠? 딱 올라붙었죠?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유전자가 꺼져버려요. 놀랍죠?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우린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작동은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노란색 물질, 이 물질을 소위 메틸기라고 그럽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에요. 탄소, C, 탄소 원자 한 개에 네, 수소가, 하이드로겐,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어 있는 메틸기. 예, 화학 구조로 쓰면 그냥 CH3. 예. 이런 게 쫙 조절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스위치 있는 부분에. 그러면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유전자들이 탁 꺼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다. 근데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완전히 다 죽이고 나면 드디어 몸 안에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다가 한 30분 후에 암세포가 또다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유전자 켜져야 되겠죠? 켜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 메틸기, 노란색 물질들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떨어져야죠. 그렇죠?
자, 암세포 또 생겼다. 암세포 생겼다고 켜져야지. 그러면 노란색 물질들이 짠! 하고 떨어지면 쫙 켜집니다. 아, 그래서 유전자를 복사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다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탁 꺼집니다. 이야. 이것이 잘 돼야 됩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길어야 1년밖에 못 삽니다. 그거는 약 가지고 치료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떤 차원에서 치료하면 이 차원은 인간적 차원을 넘어선 차원이죠. 이 차원은 약 차원이 아니고 뭐 차원이에요? 에너지 차원이에요. 뉴 스타트는 에너지 차원의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에너지 차원. 그 에너지가 바로 힘이요, 생기요. 그 힘의 본질은 무슨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변할 수 있는 사랑은 불안해요. 우리 집 사람도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안 한대, 미워한대요.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하는 게 불안해. 언제 또 사랑했다가 언제 또 미워할지 모르니까. 다 그렇죠, 여러분? 예. 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이라 합니다. 혹은 절대적 사랑. 또는 영원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이거 하는 게 다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 뭐예요? 암세포 생겨도 안 죽이지 뭐.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 존재한다. 이런 사랑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 한다는 것을 알고 뭐 하면 믿으면 힘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결국은 누구냐? 인간이 아니다 이거죠. 초인간적인 존재들. 그 초인간적인 사랑을 주시고 우리 유전자를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시각 손수 조절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죠? 그 증거가 뭐예요? 김정은이가 아직도 암에 안 걸렸다는 증거. 네, 아시겠죠? 네. 김정은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착한 이상구보다 못된 김정은이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상구야 가만 안 놔도 뭐예요? 하늘나라 오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거부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뭐요? 웃기지 말라 그래. 나는 그 사랑하고 상관없어. 그러니 하나님 골치죠. 그래서 그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좀 틀린 것 같아.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우리 차원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차원,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자 이 말이야. 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라는 것을 믿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 그러니까 그 생, 그 사랑 앞에서는, 그 힘 앞에서는 불치의 병은 없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 나는 뭐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나에게도 알고 믿고 믿으면 뭐가 생겨?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보이는 거죠. 희망이 보이는 그 자체가 바로 또 힘을 주는 겁니다. 아, 이제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 나도 지금 병원에서는 날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을 주지 않지만은 뉴스타트에서는 이 힘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고, 아, 믿으니까 뭐가 보여? 희망이 보여. 자,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다른, 더 행복다운 행복을 누려보고 살아야지 하는 그 새로운 목표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 에이, 마, 아무렇게나 되든 되라. 그러지 말고, 이야, 내가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겼다고. 이렇게 되면 그 희망이 생긴 그 자체, 희망 그 자체가 또 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희망. 네. 자, 그래서 알았다. 그 다음에 뭐요? 믿는다. 그 다음 단계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뭐요? 희망 있다. 그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 단계. 희망 있다. 이야, 희망 있다. 그 다음 단계. 기뻐하자. 기뻐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투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뻐하자. 기뻐하자. 매 순간마다 기뻐하면서 살자. 왜? 내가 지금 알았잖냐? 그리고 뭐요? 믿고 있잖냐? 그리고 희망이 있잖냐? 그러므로 뭐요? 기뻐하자. 그래서 성경 보면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범사에, 무슨 범사에 감사할래요? 야, 암 걸린 거 감사합니다. 왜? 암 걸렸으니까 뭐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배우죠. 그래서 알게 됐죠. 믿게 됐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응원단들이 많이 온 우리 할아버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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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꾸 웃으려고 그러시고, 내가 날 수도, 병원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은 내 꺼진 유전자를 분명히 켜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도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박수 수준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알았다.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알았다 차원의 여러분 수준에서 박수 치면 25% 켜집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믿었다. 그럼 뭐예요? 50%. 희망 있다. 그럼 뭐예요? 75%. 그러면 박수 소리가 커져요. 그 다음에 기뻐하자. 그러면 100%가 켜지는데 우와 하고 함성, 함성, 예, 우와, 예.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야 되니까, 예? 좀 안 기쁘더라도 어떻게? 자, 나는 이 정도 기뻐하고 싶다라는 표현으로라도, 이야! 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암 걸린 게 이렇게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그런데 야 기뻐하려니까 잘 안 되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기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돼. 변치 않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야 돼. 그것만 알고 알게 되면 우리는 아,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그 때문에 우리는 2부 세미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부 세미나의 가장 확실한 목표가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우리 마누라의 사랑도 아니고 우리 남편의 사랑도 아니오. 그것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는 줄을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물으면 몰라요. 교회는 50년 댕겼는데. 물어보면 계속 이보고 손자한테 뭐라 그래요? 울지 마, 울지 마. 자꾸 울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그 정도밖에 몰라.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 꺼진 유전자를 켜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유하신다?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배우면 그것이 힘이 돼서 우리 유전자를 켜서 치유한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시기 위하여 예, 2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힘 받으시고 치유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